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네. 글쎄 말이에요. 무슨 복인지 몰라? 아유, 사랑 함께했던 장동건 씨도 네. 생각나고요. 그리고 최재성 씨. 재성 씨는 연하 같지 않아요. 그죠? 오빠 같아. 오히려 오빠. 예, 4살 연하여서 이현진 씨는 26살. 현진이. 현진이.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김미숙, 이현진 커플의 특급 로맨스. 저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 쉐컹쉐컹! 약간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아이, 미안하죠.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쑥스럽고 그런데 네. 현진이 같은 입장은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하면서. 오. 근데 또 황금의 제국에서는 아들로 나왔죠? 그게 편했어. 제가 제일 힘들었던 상대는 장동건 씨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동건 씨하고는 이제 처음 그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도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쑥스럽고 어렵고 그랬던 드라마예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살짝 봤는데 유리에 찔리는 씬이었어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유리 조각이 박혔나 봐. 어머,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가만 계세요. 어머, 뭐야? 장동건 씨가 저희가 입으로 가져가는 왜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살짝 이상한 감정? 네, 그러면서 뒤에서 이영아 씨가 이렇게 노려보고 여기 계시죠? 네. 근데 또 현미 씨가 신인 시절에 김미숙 선배님이 내 이상입니다 전에 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나? 현미 씨한테 한 말씀 하세요. 땡큐.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현미 씨.